푸르른 산이 아닌 국립서울현충원의 신원섭 산림청장이 등장했습니다. 청장님, 여기 무슨 일이세요? 올해는 제24회 이제 그 무궁화 대축전을 서울현충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나라꽃 무궁화 축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나라꽃 무궁화 축제는 무궁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무궁화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무궁화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무궁화를 접할 기회가 없다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무궁화를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서 무궁화가 아름답고 잘 키울 수 있는 나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축제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 곳곳에서 출품한 무궁화 분화와 분재 1,7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이 중 대통령상을 차지한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충청남도에서 출품한 이 작품이 최고의 작품으로 꼽혔다고 하네요. 네, 축하합니다. 아이고, 애 많이 쓰셨네. 120년 된 무궁화입니다. 아유, 뭐 대단하네요. 100년이 넘은 무궁화 나무의 화려한 자태에 푹 빠진 청장님. 그래서 한 나무거든요, 이게. 뿌리는 하나고. 예, 그렇죠. 예. 그야말로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네요. 이런 게 없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 무궁화는 보통 홍자색 계통이나 흰색, 연분홍색, 보라색을 띠는데요. 일편단심, 인내, 끈기라는 꽃말에 어울리게 추위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장님은 무궁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떨리는데요? 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무궁화는 사계절 중에서 언제 피는 꽃일까요? 예, 특히 이제 여름 8월 달에 많이 주로 이제 피는 꽃입니다. 예, 너무 쉬웠죠? 예, 몸풀기 문제였고요. 예, 예. 무궁화의 꽃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무궁화의 꽃말은 그 예, 아름다운. 청장님, 이번엔 자신 없어 보이시는데요? 일편단심.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내볼게요. 예, 애국가에서 예. 이제 무궁화가 몇 번 나올까요? 예. 네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나오죠? 예,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네. 무궁화에 대한 정보도 해박한 청장님. 역시 산림청장님 다우십니다. 그래서 교육을 직접 다 이렇게 오셨어요. 청장님의 발걸음을 붙잡은 이곳은? 이거 안주에서 그... 뭔지는 모르지만 참 맛있게 드시네요. 예, 맞지가 않아요. 예, 지금 저 무궁화 차를 마셨는데요. 네? 무궁화를 마신다고요? 무궁화 음식이란 말인가요? 무궁화를 보면서 어떤 걸 해야 이 좋은 걸로 가지고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들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궁화 꽃을 추출해서 빵을 만들고 무궁화 꽃차 꽃을 건조해서 무궁화 효소를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이것도 아주 뭐 그 뭐 향이 은은하고 예, 담백한 예, 그 향이 나는데. 청장님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무궁화 빵까지 배탈 나시겠어요. 이 떡은 뭔가요? 무궁화 잎을 우려내 갖고. 잎을 우려내서요? 예. 무궁화로 떡을 만든다고요? 수리치하고 찹쌀하고 예. 이렇게 같이 예. 만들어 본 겁니다. 예. 처음 맛보는 무궁화 떡. 청장님의 평가는? 은은한 맛도 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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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지 않고 예. 달지 않아서 좋네요. 청장님의 호평에 무궁화 떡으로 모인 시민들 입맛 사로잡기 성공입니다. 차도 만들고. 또 아까 빵도 이제 떡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우리 그 이 청정 먹거리 또 이게 건강 먹거리로도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게 자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관심과 응원에 축제 참가자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아우 좋지요 뭐 지금 책임자가 맛있고 좋아하니까 얼마 좋습니까? 무궁화라든가 다 같이. 잘 키워갖고 국민들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이 축제가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아, 무궁화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무궁화의 보급과 또 개량, 선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를 알리기 위한 나라꽃 무궁화 축제. 신원섭 청장님, 앞으로도 무궁화 알리기를 위한 행보 기대할게요.